안녕하세요, 오징어 약사입니다. 몇 달 전에 북쪽에 사는 살이 좀 급격하게 찌신 어떤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리 돌았었습니다. 물론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 만큼 평소 미디어에 노출된 당사자의 건강 상태는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건강 이상설의 첫 번째 원인으로 뽑는 것 중 하나는 급격한 체중 증가고요. 또 평소 많은 보도자료들에서 담배를 즐겨 피우는 모습을 볼 때 흡연도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쓰러진다면 그 유력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호모시스테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비밀번호는 6912입니다. 6912가 뭔지 궁금하시죠? 6912는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 바로 이걸 해결하는 방법으로 직진하겠습니다. 용어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호모시스테인은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에 이어 심혈관 질환의 3대 요인으로 알려진 물질입니다. 우리가 육류를 섭취하면 고기 안에 있는 아미노산 중 메티오닌이 시스테인으로 변환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대사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호모시스테인이 과잉으로 축적되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과 이 호모시스테인이 결합한 채로 혈액 속으로 방출되게 되고 그것이 혈관벽에 침착되어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호모시스테인의 체내 농도가 5씩 증가할 때마다 말초 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은 7.8배, 뇌혈관 질환의 위험은 2.3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은 1.8배 증가할 정도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물질입니다. 아, 그런데 이거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중요하니까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의 브로콜리 사랑처럼요. 그리고 또 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이탈리아에서 평균 연령 74세의 성인 남녀 800여 명을 조사하며 진행된 연구에서는요,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리터당 15마이크로몰 이상인 사람들은 10.1 이하인 사람들에 비해 치매 발병률이 거의 5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은 항상 빛에 마주 보아야 하며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산소 소비량도 다른 장기에 비해 높아 활성산소의 공격을 잘 받는 기관입니다. 여기에 호모시스테인이 한몫을 거들어 우리 노년층 구독자분들이 걱정하시는 질환 중 하나인 황반변성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황반변성이 걱정이신 분들은 루테인만 챙길 게 아니라 호모시스테인 관리도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나쁜 녀석이 심혈관 질환, 치매, 황반변성과 같은 나쁜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일단 이 녀석이 왜 만들어지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처음에 제가 호모시스테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할 때 대사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 발생한다고 했죠. 이 녀석을 대사시키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B6, 비타민 B9, 비타민 B12입니다. 자, 이제 비밀번호 6912의 비밀이 밝혀졌죠. 이 영양소들이 부족할 때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올라가고 E6912가 충분하면 실제로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낮출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심혈관 질환은 물론 황반변성과 치매 위험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에 따르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304명에게 18개월 동안 비타민 6912를 투약하여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26%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약한 단계의 간이 치매 검사 MMSE 테스트의 경우 비타민 B군의 복용군이 대조군에 비해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 중증의 치매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미 진행된 치매의 치료제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건강할 때 보충해주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이 비타민 B군들을 음식으로 섭취하려면 비타민 B6은 생선이나 바나나, 비타민 B9는 브로콜리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에 풍부하고 B12의 경우는 달걀이나 고기 같은 육류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B12는 우리 몸으로 흡수하는 과정에서 장내 미생물들이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양지의 프로바이오틱스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들을 음식물로 섭취하기가 불편하시다면 그때 시도해볼 수 있는 제품은 대용제약의 임팩타민 아시죠? 워낙 유명한 약이라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냥 임팩타민이 아니라요. 보라색 임팩타민. 바로 이 임팩타민 케어에 이 비타민 B6912가 1일 최대 함량이 들어있습니다. 혈관질환이나 치매, 황반변성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드시기에 약국에서 구하기 쉬운 제품 중에서도 가격도 착하면서 이만한 제품도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리지 않으셔도 아시겠지만 광고 아니고요. 제가 대웅제약 우루사를 가루가 되게 까고 있는데 대웅제약에서 저한테 광고 맡길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호모시스테인과 생활습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일단 남자가 여자보다 호모시스테인의 농도가 높고요. 과도한 커피의 섭취와 흡연, 술이 호모시스테인의 농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술이랑 담배는 그러려니 하는데 커피가 끼어있다는 것이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운동의 경우 격렬한 운동에서는 상관관계가 없었고요. 지구력을 발휘하는 운동을 하면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술, 담배, 커피는 줄일수록 좋고 격렬한 운동보다는 오래 걷기 같은 운동을 하면서 임팩타민 케어를 드시거나 시금치, 케일, 생선, 바나나, 고기 등을 드시는 것이 호모시스테인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